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오늘 서바이벌 게임이 있는 날이에요. 게임이 있는 날인데 조금 더 일찍 저희 필드에 나와봤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하나를 먼저 급하게 리뷰를 하려고 사람들이 없을 때 좀 빨리 나왔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컴뱃 셔츠입니다. 지금 생각하시는 게 얼핏 보면 저게 무슨 컴뱃 셔츠야? 라고 하실 수도 있죠.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. 예, 맞습니다. 이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죠. 그 바크래프트라는 회사의 TRN 컴뱃 셔츠, 여기 아디다스 이 3줄이 가 있는 이 컴뱃 셔츠 맞습니다. 그 회사에서 요번에 새롭게 이렇게 체크 패턴의 컴뱃 셔츠를 출시를 하고 저한테 샘플을 보내주셨어요. 어떻게 우연찮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크래프트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일단 뭐 어쨌든 협찬이라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은 요렇게 파란 색깔 하고 검은색이 섞여 있는 패턴이, 네모난 사각형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 색깔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루 그리고 레드 그리고 그레이 세 가지 제품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재질은 실제로 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재질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만져봤을 때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섞여 있는 재질을 갖고요. 지금 느낌상으로는 면이 한 80%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나머지는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면의 함유율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, 이 컴뱃 셔츠는 실제로 컴뱃 셔츠가 아닌 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뭐 평상복처럼 보일 수가 있죠. 그리고 근데 여기에 추가된 거는 바로 이 옆에 이렇게 패치를 붙일 수 있는 이 주머니, 그리고 이쪽에도 패치를 붙일 수 있는 주머니가 존재한다는 것,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. 다만 우리가 전투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여기 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납 양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첩 정도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우리 컴뱃 셔츠에 여기 보면 연필을 꽂을 수 있는 홀이 달려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. 그런 거는 없고요. 그리고 요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이중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, 그거 외에 특이한 거는 요 앞에 이 포켓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두 개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주머니를 열게 되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메쉬 재질의 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 날씨가 더울 때 요거를 이렇게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끔 해서 착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통기성을 좋게 한 부분은 요 앞부분뿐만 아니고 요 등 뒤에 여기 보이시는 이 제 손이 들어가죠. 요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홈이 있어서 요 안쪽이 바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등으로도 땀 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제 키가 178에 84kg 정도 돼요.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84kg 정도 되는데 제가 보통 105 사이즈 엑스라지를 입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사이즈는 바로 105에 맞는 엑스라지 사이즈예요. 근데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. 저한테 크고 뭐 여기 길이도 조금 더 길고 팔 길이도 조금 길어요. 지금은 제가 소매를 접었고요. 요거를 요렇게 풀었을 때 뭐 한 요정도 요정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옷을 여유 있게 입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치수가 아니고 그냥 자기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거 외에 조금 옷을 핏하게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엑스라지를 입는다고 하면 라지 정도 한 사이즈를 다운하셔도 그게 무난할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입었을 때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. 생각보다 불편한 것도 없고 활동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만 얇기가 두껍지가 않습니다. 옷이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고 흔히 우리가 이런 패턴, 이런 그 체크 패턴의 셔츠들 보면은 얘가 보풀하기가 나는 재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얘는 뭐 그 정도로 두꺼운 재질은 아니에요. 봄이나 가을에 입기 적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$55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알리익스프레스 쿠폰을 이용하면은 $50 초반대도 구매가 가능하고요. 배송은 무료 배송으로 가능해요. 이 바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크래프트라는 회사를 제가 좀 알아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MC라든지
아니면은 FFI 아니면 에머슨 같이 요런 밀리터리 제품을 만들려고 이제 시작한 신생 기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이런 컨벤 셔츠뿐만 아니고 전투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벨트, 전술 벨트 같은 것도 있죠. 요런 것들도 세트로 만들어 팔고 있고 플레이트 캐리어도 만들어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이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면 배송이 무료고도 무료고 또 생각보다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몇 번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. 빠르면 한 10일 안에도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우체국 택배로 도착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 바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TRN 셔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모델 두 분이 상당히 미인이세요. 예, 그래서 그런 거에 끌려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. 뭐 전투복이 좀 식상하다든지 나는 전투복보다는 조금 이렇게 일반 PMC 복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입고 평상 생활 하셔도 되고요.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입고 게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바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바지를 입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볼까요? 신발은 이렇게 조금 등산화는 아닌데 로아 부츠를 입고 있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하이프옵스 제품이에요. 하이프옵스 컨벳 팬츠는 아닌데 하이프옵스에서 파는 바지인데 생각보다 핏이 이뻐서 좀 사서 입고 있습니다. 좀 비싼 감은 있죠. 그렇지만 뭐 이 하이프옵스 제품들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왜냐하면 제가 하이프옵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들 옷을 제가 몇 벌 가지고 있거든요. 이 위에 있는 뭐 소프트 셀이라든지 아니면 바지라든지 반바지라든지 뭐 컨벳 셔츠, 티셔츠 이런 것들 하이프옵스 제품이 한 10여 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, 7벌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의류의 리뷰도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냥 게이머 입장, 그냥 일반 평상복으로 입는 유저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간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를 왜 쓰고 있었지? 여기는 나밖에 없는데 산속인데. 예.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야외 활동 못 하시는데 아무쪼록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이거 난리네요. 예. 오늘은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오늘 아재TV가 소개해드린 이 그 바크래프트의 TRN 컨벳 셔츠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 가격만 한 40불대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아마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쿠폰이나 이런 할인 행사들도 가끔 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조금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엉망이네요. 그러면 이만